차 뚜띠 안녕하세요. 요즘은 많은 분들도 그러실 건데 아 흑백 요리사 너무 빠져있어요. 너무 재밌고 요리하는 거 많은 분들이 아 이탈리아 가면 좀 고급스러운 식당 미슐랭 스타 식당 어디에 있냐 어떻게 갈 수 있냐 많이 막 또 물어봐 주셔가지고 오늘은 이탈리아에서 제일 유명한 스타 셰프들 누구인지 아 탑10 제가 뽑아봤습니다. 이탈리아만 해도 3스타 받았던 레스토란 13개예요 2스타 엄청 많고 1스타 엄청 많고 3스타 받은 사람 기준으로 안 했고 그냥 유명한 사람 방송 다는 사람 뭐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런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대해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비싸요. 비싸고 예약이 진짜 어려워요. 한국에서도 유명한 식당 예약이 어려운데 저희는 이탈리아 사람들만 가는 거 아니고 유럽 관광객들, 미국 관광객 그분들까지 다 가고 싶으니까 정말 유명한데 예약이 뭐 1, 2년 전에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다 1년 걸리지 않아요? 뭐 여러분들도 성공하실 수도 있죠. 저는 못 가봤지만 오늘 일단 인터넷에서 나오는 정보로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은 다비데 올다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다비데 올다니라고 하시고 뭐 56세고 밀라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왜 유명하냐면 탑 큐진 최초로 만든 사람이에요. 흔하게 매일매일 먹는 음식을 좀 더 고급화해가지고 최초로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여기 산피트로 롤모라고 밀라노의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식당을 하는데 올해도 2024년도 2스타 미슐랭 그렇게 받았고요. 이런 느낌 조금만 나오고 많이 나오고 방금 그거는 가루를 먹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네. 원래 일반인들은 반응이 이런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분의 식당은 밀라노 근처에 있어서 밀라노 계시다가 근처에 바로 가서 식사하실 수가 있고 뭐 2스타 미슐랭이니까 맛있겠죠? 그리고 비싸겠죠? 9위로 갈 거예요. 이 사람도 진짜 유명해요. 제나리노 에스포지토라는 사람인데 딱 얼굴만 보시면 아 이분 요리 잘하시겠다. 많이 먹겠다. 이분은 이제 나폴리 지역 사람이에요. 바로 그 나폴리 요리를 대표적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인데 잘 드시고 너무 재밌으세요. 그래서 방송에 나오면 아무래도 이런 똥똥한 이미지 때문에 인기 굉장히 많았고 당연히 요리 너무나 잘하죠. 소렌토 그 아말피언 안쪽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 어부 마을인데 거기에는 식당이 있는 거예요. 토레델 사라치노라는 식당인데 메수비오 화산 쫙 보이고 바다 바라보면서 이제 밥 먹는 건데 엄청 고급스럽고 예. 바로 알레산드로 보르게세라는 셰프예요. 약간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이런 사진. 원래 당연히 미슐랭 스타 기준에 받았고 이탈리아에서 제일 유명한 셰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연예인이에요. 일단 이 사람은 왜 칭찬 많이 받았냐면 이탈리아 레시피 전달하는 게 제일 잘하는 사람. 유튜브에서도 인기 진짜 많아요. 이 사람이 이제 요리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멘트도 재밌고 뭐 장난도 치고 뭐 약간 완전 연예인 예능인이니까 인기가 많고 이분은 이제 레스토랑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밀라노 있고 하나는 베네치아 있는데 이름이 일루소 넬라 샘플리치타 단순함의 고급스러움이라는 이름이에요. 메뉴 한번 볼게요. 있으면 엄청 비싸지 않네요. 6유로, 7유로짜리 코스도 있고 가초의 베페 되게 대표적인 음식이잖아요. 원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잘 없는 식당이죠. 우리가 집에서 먹기 때문에 28유로 파스타 28유로 사실 우리 보기에는 엄청 비싸요. 근데 한국에서 있는 가격이랑 또 비싸니까 한국분들은 느끼기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미슐랭 스타 안 받았네 조리업에서. 이번에 7위인데 노르베르 니델 커플레라는 사람인데 보시면 아 이름이 이탈리아스럽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분은
북부에 살아요. 오스트리아 국경에 살아 사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엄청 유명하세요. 왜 그러냐면 본인의 첫 번째 식당을 뭘로 해서 했냐면 Cook the Mountain, 산을 요리하다 라는 컨셉으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완전 알프스에 사시는 분이잖아요. 알프스 산맥에 있는 재료만 사용을 해서 요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 0km, 0km 운동을 시작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물 많고, 허브 많고, 그리고 고기도 좀 특이하죠. 당연히 트리스타 미슐랭이에요. 이분은 거의 매년 받아요. 식당은 아텔리에 모에스메레라고 불러요. 브루니코라는 알프스 쪽에 있는 되게 예쁜 도시에 있어요. 딱 바로 알프스 속에 있는 식당인데 거기 가면 자연 느낄 수도 있고 진짜 맛있는 거 먹을 수가 있고 다 사진들 다 나왔는데 메뉴 얼마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아 비싸다. 290유로. 100유로 14만원이니까 28만원, 32만원, 40만원 정도. 근데 거기다가 음료, 그러니까 술, 베링까지 하면 180유로 추가해야 돼요. 진짜 비싸다. 와, 그런데 자리 없어요. 비싸더라도. 밥 먹으러 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체험하러 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돈이 아깝지 않아요. 근데 밥 먹으러 간다고 생각하면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요. 이렇게 비싼데. 바로 6위로 갈 건데 드디어 여자분 나오세요. 야라 바반이라는 셰프님이신데 이분이세요. 우리 지역 사람이고 레스토랑도 베네치아에 있어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 뭐냐면 제일 친환경적으로 요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탈리아에서 바로 식당 앞에 있는 재료들만 사용을 하고 뿐만 아니라 동물의 고기를 재료로 활용을 할 때 생태계 위험할 수도 있는 동물들만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블루크랩 문제 있었잖아요. 블루크랩 요리 엄청 많이 개발하셨어요. 식당은 베니사라는 식당인데 마조르보 섬이라고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섬에 있어요.